오늘은 저번에 전면 운동 다 했었잖아요. 그죠? 벤치프레스, 오버헤드프레스, 레그프레스 이렇게 전면 운동 다 했었는데 오늘은 후면 운동을 다 해보려고 해요. 풀업, 데드리프트, 랫풀다운, 로우 이렇게 후면 운동 그리고 레그 컬까지 이렇게 한번 후면 운동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업을 불과 2년 전에 영상 찍었던 거 보면 거의 20개 가까이 하는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10개 넘게 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풀업은 잘 하려는 연습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퍼포먼스를 내긴 어렵고 좋은 느낌만 주고 거의 웜업처럼 하고 데드리프트로 넘어갈 겁니다. 풀업이라는 운동은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몸이 무거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운동이 되고 가벼우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괜찮은 운동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감량 단계에 있지만 한 체중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78kg 약 한 2kg 정도 이제 감량이 되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그래도 대회 준비 중에 이제 막바지에 가서 더 가벼운 상태보다는 무겁죠. 그래서 목표 체중 72kg까지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풀업이 개수가 늘어날지도 한번 봐볼게요. 오늘 그리고 한 두세 달 후에 개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신 후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승모근 운동부터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요새 목이 너무 불편해요. 항상 불편하네요. 여기 올 때마다 문제가 있나 봐요. 얼마 전에 기대되는 유망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누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누구를 추천했었는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한 3, 4년 전부터 연을 맺고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피지크 대회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징 레슨도 이제 하고 봐드렸어요. 근데 몸이 너무 예쁘고 좋으셔서 딱 든 생각이 아 이렇게 장래가 좀 촉망되는 선수들 제가 좀 찾아뵙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김도겸 선수라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멋진 모습을 좀 선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강도는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좀 뽑아봅시다. 왜 제가 훈련을 또 데드리프트를 메인으로 정했냐면 제가 이번 주 하체 훈련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거의 무조건 두 번 이상을 했습니다. 하체 훈련을.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체 훈련보다는 상체 훈련 중에서도 후면을 특히 승모근이나 광배근을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왜냐면 피지크 선수잖아요. 피지크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보디빌딩에 더 맞춰서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그 두 개가 다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하체 발달을 조금은 후순위로 미루고 더 부족한 상체 후면 특히 승모근 광배근 이쪽에다가 좀 발달을 몰아주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체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빼다 보니까 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금처럼 데드리프트를 반드시 후면부 운동에다 포함시켜서 훈련을 하면서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하체 훈련 강도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대에 어느 거 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보호대를 잘 안 차요. 벨트랑 스트랩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는 거의 안 쓰고요. 감는 형태의 무릎 보호대 빼고는 없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고 당연히 쓰는 게 좋겠죠? 장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벨트랑 스트랩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웜업 단계에서는 딱히 보호대 착용하지 않으신 거 추천하고 메인 훈련할 때만 보호대 착용해주세요. 데드리프트 하실 때는 스트랩을 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렝스 훈련하실 때 정말 순수한 그 힘을 키우시기 위한 목적이면 안 차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트랩을 사실은 데드할 때도 잘 안 쓰는 이유가 이걸 감고 이렇게 하느라 힌지가 풀리거나 또는 힌지를 너무 꽉 힘주는 힘 주느라 피로감이 들어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렇더라고요. 힙힌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랩을 안 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트랩을 감으려면 이렇게 감고서 다시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개수는 정하지 않았고요. 네. RIR 1 정도. 되네. 여섯 개였죠? 개근질닷컴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개근질닷컴에서 연락 와서 쫙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 계기로 계속 딜레이가 됐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촬영하기로 했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영상이 보여질 건데 솔직히 겁나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유튜브 하면서도 제일 신경 쓰이고 그랬던 부분이, 저는 솔직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숙명이죠, 유튜버들은. 저를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게 할 순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욕심인가 봐요. 제 욕심 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좋아하진 않더라도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운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이 뭐 쉽게 되나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게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내가 월세를 공개하게 될 줄이야.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지금 앞에 계신 이 양반, PD 양반, 우리 개츠비 형님, PD, 개츠비 PD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인데, 모든 게 다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근데 뭐 반응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삶의 양식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월세 130을 태워? 어떤 분은 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게 뭐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잡히는 모습만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데드리프트 할 때 잘못 운동하시는 분들 기립근을 너무 과도하게 활성시켜가지고 허리 통증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저도 범했던 실수고 아직까지도 데드리프트 좀 무리하다 싶으면 저런 안 좋은 동작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운동 중에 이제 웜업이 돼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못 느끼다가 그 다음날 돼서야 좀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실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요한 운동들, 예를 들면 스쿼트라든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기술적으로 많이 숙련이 요구되는 그런 운동들은 꼭 영상을 촬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한참 전부터도 항상 제 운동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하는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프로라고 해서 뭐 되게 더 잘하고 이런 거 없고요. 똑같은 단계를 거쳐왔고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막 다 그렇습니다. 초보 가운데서도 자세가 좋은 분들이 있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세가 엉망인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운 좋으면 안 다치게 오래 운동하면서 몸도 좋아지는 거고 운 나쁘면 다치는 건데 전부가 운은 아닌 게 그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운이 좀 안 좋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운이 발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들도 좀 빨리 땡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건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로 불행도 운이라는 녀석이랑 똑같은 애잖아요. 불행도 불행이 딱 노리기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읍시다.